부당해도 참아야 되는 일들이 내한테 자꾸 온다. 너를 보니까 너무 슬프다. 사겨도 얼마 못갈 일이 자꾸 생기고, 오해 살 일이 생기고, 이게 남자복이 조금 없어. 아휴, 너를 보니 그렇다. 부모덕이 있냐, 형제덕이 있냐. 세상 산지 일찍 나와서 먹고 산다고. 힘들어도 참아야 되고, 그치? 불리해도 참아야 되고, 부당해도 참아야 되는 일들이 내한테 자꾸 온다. 너를 보니까 너무 슬프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사주팔자에는 아무도 니를 도우지 않아도 혼자 일어설 수 있는 기운은 갖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일찍이 어릴 때부터 부모덕은 없었을 것이고, 부모 사이에 두분 다한테 사랑을 받고 자리가 조금 힘들었어. 그래서 부모님 뭐 헤어지든지 조금 불편하게 평범한 가정은 같지 않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네가 눈치 빠르고 고집은 되게 세네. 근데 이제 서른이 넘어서부터 네가 별로 좋지는 않아. 20대는 네가 밝은 모습으로 긍정적이게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인정도 받고 잘한다 소리도 듣고 힘든 일은 많겠지만 그 속에서도 네가 살 수가 있었는데, 서른이 넘어서부터는 좀 바람이 많이 분다. 몸도 아플 일이 생기고 다칠 운도 들어왔고, 직업으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지금 변화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 그 작년부터는 물론 코로나가 터져서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네 개인적인 운세도 뭔가 변화의 이동수가 들고 이신의 고변수가 들었어. 그래서 몸이 아플 일, 직업의 변동 이런 게 지금 다 들어왔는데, 올해는 있는 걸 유지를 해야 돼. 올해는 네가 욕심을 내면 또 아플 일이 생기고 직업에서 조금 눌린다 하지? 손해 볼 일, 네 마음하고 상관없이 조금 오해받을 일이 조금 구설이 따라. 그래서 올해까지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 이런 기운들을 조금은 걷어줘야 되고, 원래 너의 사주팔자는 부모덕이 없고 인간의 덕이 조금 부족해.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지, 공덕 들여고 살아야 된다, 어디 가서 많이 빌어라 하는데, 너의 사주가 조금 그렇다. 그래서 칠성임전에 많이 빌어야 첫째는 너의 건강, 명이 있고, 그 다음 복이라는 게 따라와. 내가 안 아프고 건강해야 일도 할수 있잖아. 그래서 이 신기라는 게네 신체 흐르는 기운들이 파동이 이제 시작이 된 거야. 너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 처음엔 좋은 것 같은데, 니도 외롭고 고달픈 사주다 보니까 사람들 좀잘 기대, 아니다 하면서도 잘 믿어. 그럼 자꾸 뒤통수 맞을 일이 생기고, 오해 날 일이 생기고, 니는 속마음을 그냥 털어놓은 건데, 그게 일파만파로 말이 퍼져가지고, 자꾸 이제 구설에 오를 일이 생기고, 이런 걸 이제 바람이라 그래. 조상 바람이라 하고, 신바람이라 해. 이 바람이 자꾸 부는 거니까, 알고, 네가 사람을 만나든 직업을 가도 조금 자제할 거는 속으로 조금 삼키고, 아무리 믿는 친구라 해도 조금 네가 스스로 견뎌야 할 부분은 조금 견뎌야 돼. 안 그러면 또 구설이 따르고, 생각지도 못한 말에 기운이 이미 은기가 이렇게 차 있는 상태에서 또 오면 네가 급 다운되는 거라. 옛날에는 그렇게 해도 뭐 내가 아니면 되지. 맞잖아. 나만 아니면 되지. 또 열심히 하자 이렇게 막 긍정적으로 막 갔는데, 이제는 그 긍정의 힘이 자꾸 줄어드는 거야. 없으면 어떡해.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그런 기운들의 바람을 조금 많이 탄다. 그래서 너한테는 사람마다 다 수호신이 있어. 지켜주는 할머니도 계시지만 동자 얘기가 벌써 와 있어. 그래서 힘내라고. 니한테 신은 운이야. 운이고, 우리 흔히 말하면 재수고 희망이야. 그래서 와서 네 불쌍하다고 힘내라고 자꾸 주는데, 네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떤 때는 아까 그랬지, 좋을 때는 하하하 너무 좋고, 안 좋을 때는 급 다운되고. 평범하지 않는 거야. 내 사주팔자에는 평범하진 않지만 더또 다른 좋은 기운들이 나를 돕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힘내서 가다 보면 5, 6월, 음력으로 5월, 6월 지나가면 가을 되면 또 좋아져.
근데 남자친구는 조금 힘들겠다지. 네. 연애 운이 좀 힘들어. 아직은. 그래서 연애를 해도, 사겨도, 얼마 못갈 일이 자꾸 생기고, 오해 살 일이 생기고, 이게 남자 복이 조금 없어. 그래서 시집은 늦게 가야 된다. 그 얘기 예전에 몇번 아, 들었던 것 그랬어? 같아. 그래서 한 2, 3년은, 아, 나한테는 남자가 아직은 인연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 궁금한 건 뭐야? 제가 사업을 하는데 그냥 그럼 이동하지 말고 계속 한 군데에서 있어야 되는지 그것도 올해는 너 작년에 뭘 바꿨어? 궁금하네요. 네. 올해는 움직여도 재미가 없고 있어도 별 재미가 없어. 근데 움직임이 좋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조금 손해 볼 일. 올해는 아까 그랬지. 좀 낮은 기운이야. 내가 좀 손해를 봐도 좀 유지를 해야. 나 그랬지. 가을 넘어가고 후반대야. 네가 다른 곳을 움직이든 뭔가에 새로운 인연을 찾고 내가 뭔가 부당하지 않게끔 일한 만큼 덕을 볼수 있든지 뭔가 거래 관계에서도 조금 성사가 되지. 초에는 조금 힘들어. 그리고 돈 복은 있으나 뭔지 모르게 자꾸 새네. 네.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야, 네가. 일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인정도 받는데다가 자 가끔가다 이 운세에 흐름에 기운이 막힐 때는 네가 돈도 나가고 사람도 나가는 거야. 그럼 이게 주기적으로 한 2, 3년에 한 번씩 훅훅 치고 와. 그 올해도 아 치고 갈. 좀 가라앉았다가 일어서기 위해서 뭔가의 파동이 시작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 이해돼? 올해까지만. 올해까지. 그럼 이제 앞으로 조금 그렇지. 나아질까요? 너무 힘들었어갖고 그렇지, 나아지고 선생님이 아까 2, 싶다고. 3년 전부터는 힘든 게 지금 다 들어와 있다고 가라앉아 있어. 근데 이게 올해까지는 조금 초반까지는 힘들어. 근데 후반부터는 쟤한테 내가 이걸 해줘야 되겠다. 기인도 나타나.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몇 개월만 더 참아. 지금은 아무리 아둥바둥 네가 있어도 애쓰면 애쓸수록 좀 시기 질투? 좀안 좋은 소리가 자꾸 들리지. 좋은 소리가 안 들리거든.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는 직업적인 문제로 이제 고민 상담을 했는데 이 사례자는 한 2, 3년 전부터 조금 안 좋은 액살이 조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몸이 조금 아프든 다치든 직업의 변동, 뭐 집의 터전의 변동이 지금 다 들어왔는데 올해까지는 조금 이 기운이 따라갈 것 같고 올 후반부터는 훨씬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워낙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례자고 조금만 자기 관리를 하면 여기서 금방 쉽게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오면서 긴장했는데 그래도 궁금함 좀 풀리고 조언도 얻어가서 그래도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거 외에도 약간 조언도 잘 해주셔가지고 말씀해 주신 대로 취미생활로 좀 가다듬으려고요 마음을.